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자신의 쌀국수를 배우고 싶다면 비법을 엿봐도 좋다고 한 베이 아주머니. 장사를 마치고 함께 향한 곳은 매일 집에 가기 전에 들른다는 동네 어귀의 작은 장터입니다. 다음 날 새벽 장사를 위해선 지금부터가 준비 시간. 쌀국수 한 그릇이 나오려면 지극정성이 필요합니다. 자고로 음식은 요리 시간보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죠. 10년지기 상인들은 다들 친잠에 갔습니다.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척척 내놓는 폼이 여간 친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. 아주머니의 비법 중 하나라면 모든 재료는 쓸 만큼만. 그때 그때 사 쓴다는 사실. 번거로워도 신선도는 생명입니다. 이거 한 봉다리에다가 이거에다가 지금 이거 손가락이 빠질 것 같은데 남자도 되게 힘든데 이거 두 개를. 나는 베이스 어지러운데. 아, 여기 60원이 진짜 있네요. 강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육지에 나오면 되레 속이 안 좋다는 아주머니. 힘들다면서 과일 가게까지 저를 끌고 갑니다. 사가지 가는 건가? 소금을 얹어 먹으면 과일이 더 달콤하다고 하네요. 너무 많이 넣었어. 사랑이 너무 과. 나야. 너무 많이 넣었어. 그렇게 분위기 좋게 웃다 보니 좀 전까지 나누던 멀미 얘기를 깜빡했는데요. 그제야 서둘러 장을 떠납니다. 습한 공기까지 머금고 뉘엿뉘엿해지는 노을 풍경은 메콩델타 여인들의 마음씨를 닮은 듯 온화합니다. 베이 아주머니 댁은 까이랑 수산시장에서 불과 2,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. 선착장에 배를 대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. 강가에 떠있는 배 한 척이 바로 아주머니의 집. 그제야 육지멀미란 말이 이해가 갑니다. 배를 묶어가지고 집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.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중심 잡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막 흔들려요. 근데 이 느낌이 뭔가 이렇게 되게 시원한 그 대청마루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느낌? 뒤 바깥에서 그
강바람이 불어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아? 뭐라고요? 집 구경을 시켜주시겠다고 합니다. 아, 여기가 그러면 이제 밥도 하시고 막 그런 곳이에요? 아, 여기가 주방이구나 쉽게 말해서. 네, 뒤에 또 문이, 아 여기 문이 있네. 이게 여기가 문이네요, 그렇죠? 저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.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10평 남짓, 작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침실에 주방, 그리고 별도의 작업 공간까지 갖출 건 다 갖춘 주택이었습니다. 제가 여기 이 천막 걷고 딱 나오니까요, 전혀 생각도 못했던 세상이 딱 있어요. 저는 아까 여기 못 봤잖아요. 근데 여기 집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 바로 차들도 돌아다니고 천막 하나를 두고 완전 극과 극인 세상이에요. 쌀국수로 제법 넉넉한 살림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곳에 사시는지 여쭙습니다. 돌아온 대답은 국수를 파는 게 행복해, 모든 게 만족스럽다는 아주머니. 화려한 삶을 쫓지 않아도 그녀의 인생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. 손님이 왔다고 크고 빛깔 좋은 녀석들로만 골라냅니다. 토마토의 달콤함을 더 느껴보라고 함께 내놓은 독특한 양념, 건새우를 갈아 만든 소금, 무어의 똠떠인 인입니다. 토마토에 새우의 감칠맛이 더해지면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? 맛있어요.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나도 다 먹을 건데. 그냥 100평짜리 집에 있는 것보다 지금 여기가 마음이 더 편해요. 요리사를 하는데 저 20년 됐어요. 20년 됐는데 이제는 좀 많이 지쳐가지고 되게 힘든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. 남들은 막 제가 막 레스토랑도 많이 하고 되게 즐거운 것처럼만 보이는데 처음에는 즐거워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즐거운 게 아니라 되게 뭐라 그랬지? 힘들더라고요. 갑자기 훈훈하게 느껴지는 이 공기가 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아 감정이 벅차오릅니다. 그저 요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했던 스무 살 청년 시절. 여행은 그동안 잊혔던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. 힘들 땐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. 베이 아주머니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진심이 전해질지 모르겠는데요. 그 꽃감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으로 나눴던 시간들. 인생의 선배로서 내어준 따뜻한 손길은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. 강바람조차 조용히 잠든 시각. 3시 됐어요. 3시? 네. 오늘 좀 일어났는데.
아버님 어제 10시 넘어서 들어오셨는데 몇 시부터 일하신 거예요? 예, 한글. 2시 반부터 일어났어요. 국수를 팔기 위해선 3시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해 오토바이 택시를 하는 남편분이 함께 거들어줍니다. 이네 꿈에 많이 감감거리 이게 하고 하는 완짜지. 좀 있으면 이제 한국에 벚꽃도 피는데 나중에 오실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어요. 겨울이 맞잖아. 와 사기용가 사. 나 그만 놓으래. 베이 아주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육수 내기. 돼지고기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감자탕에 주로 쓰이는 목뼈가 들어갑니다. 100인분의 고명 고기들과 채소까지 준비하면 드디어 작업 완료.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베이 아주머니의 정성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아이, 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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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레이 레이 아, 아 타, 타요? 아, 타요? 아. 잠까지 재워주신 보답으로 저는 오늘 하루 어머니의 보조주방장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. 새벽 5시 반이면 상인들의 거래가 이미 한창인 까이랑 수상시장. 거기에 관광객들까지 하나 둘 들기 시작하면 베이 아주머니의 국수집은 오픈 준비에 분주해집니다. 너무 이른 아침이라 밥 생각들이 없으신지 다들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데요. 어머니 나 그 숟가락 좀 주세요. 숟가락. 그 여자가 쓰는 먹기 필요하면. 나야. 손님 오면. 손님 할머니 관 거기야. 손님 끌기 작전 개시. 생각보단 쉽진 않았습니다. 그때 저의 열정이 통했는지 첫 손님 등장. 드디어 메인 셰프 베이 여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솜씨발이를 해보입니다. 관광객들의 투어 보트는 어느새 선상 레스토랑으로 변신. 아, 개시했어요, 개시. 우리나라 말로 마수라 그러죠, 마수거리 했습니다. 이제 잘 될 것 같아요. 레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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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!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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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온다, 온다! 땡큐, 베이비. 발렛 파킹부터 테이블 세팅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. 주문과 동시에 발빠르게 음식이 나오니 테이블 회전율 또한 손색이 없습니다. 이것이 바로 대박집의 위용.
Very yummy. Come back. Hey, come here.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난 듯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하는 손님들. 여기저기서 주문이 정신없이 밀려듭니다. 급기야 자리를 못 잡고 대기하는 손님까지 속출. 지금 다 뱀부 왔어요. 오다가 밀려가지고 지금 음식이 못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러면은 한국에서 막 안절부절 하는데 지금 오다 갔다 밀려가지고. 내가 이거 아 sorry. 식당을 지나 일터로 향하던 스메이커 아저씨까지 꼼짝없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았습니다. 요리사는 행복을 파는 직업이라 했습니다. 맛있는 요리는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불러일으키죠.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던 메콩 델타에서의 시간들. 그 속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인생도 요리와 같다면 오늘 제가 전수받은 행복 레시피는 아마도 엄지를 치켜들 만한 맛이겠죠? 아,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. 하루 여기서 있으면서 뭐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삶이 묻어있는 요리 배워가는 거 같아요. 저 여기서 배운 하루가 제 앞으로 10년을 사는 데 도움이 됐어요. 삶을 즐기고 요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준 베이 아주머니. 풍요로운 땅 베트남은 인생에 행복을 버무려주는 아름다운 미식천국이었습니다. 엄청나게 힐링되네요. 너무 좋아요.